사유리 아빠와 오빠가 봤다.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야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유리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사유리가 올랐다. 이와 관련해 사유리의 야동에 대한 발언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유리는 과거 JTBC 마녀사냥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과거 마녀사냥 녹화 중 야동을 주제로 한 리서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다 사유리는 중학교 때 아버지 책상에서 야한 비디오를 발견했다며 자신의 첫 야동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또한 외국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친오빠에게 말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 친오빠의 매몰찬 반응을 전했다. 이어 다음날 오빠가 그 비디오를 복사하는 걸 봤다며 아버지에 이어 오빠까지 두대째 내려오는 야동이 진실을 밝혀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이 말을 듣던 MC들은 이건 말 그대로 가보라며 대물림하는 야동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